회사에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사 앞에를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네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나무들을 물주는 그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탱크 있고, 뭐 물탱크 저렇게 조그만 거 옮기고 있고. 진짜 많아. 진짜 오랜만에 회사 왔네. 예전에 여기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사무실입니다. 별 거 없어요.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 한국에서 갖고 온 거, 사진들. 지금 의자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걸로 쓰고 있어요. 저거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아침은 싸서 먹습니다. 친엄마가 아침마다 싸주죠. 커피도 이렇게 냉장고에서 주고요. 진짜 뭐 사무실에 뭐 없습니다. 사진만 잔뜩 이렇게 있죠. 원래는 저희 회사에 이렇게 팬트리가 있고 다용도실, 다과실, 거기 이제 티보이가 있는데 지금 출근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예 출근 안 시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커피를 마셔야 되고 타 마셔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저 팬트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기 마지막에 출근할 때쯤에는 저희가 팬트리에 못 들어가고 뭐 거기 보관도 못하고 물건, 음식 뭐 대피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TV가 없으니까. 지금은 오전 8시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긴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좀 유연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해서 일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싶으면 퇴근하고, 뭐 딱히 이렇게 막 정해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간대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죠. 8시 정도에 와서 3시에서 3시 반까지만 일하고 집에 가는. 집에서 회사까지는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차도 안 밀리고, 그래서 뭐 힘들 게 없어요. 여기가 바로 저희 팬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커피 머신도 있는데 지금은 뭐 사용 안 하네요. 그리고 저기다 이제 커피핀을 저희가 갖고 와서 부탁하는 티보이가 만들어주고 했습니다. 아빠? 왜 아빠 버렸어? 엄마. 엄마도. 아빠 말로
신아, 하루가 금방 갑니다. 벌써 3시라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뭐 오늘 한건 별로 없네요.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그리고 좀뭐좀 하다가 끝났네요. 이 가방을 제가 편입했을 때 그때부터 쓴것 같은데 진짜 오랫동안 쓰고 있네요. 한 9년 쓰고 있는 것 같네요. 저 여기 5년 있었고 석사 2년 그리고 편입하고 2년. 그래서 9년. 아직도 질이 좋습니다. 그때 이거 좀 비싸게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여기 건물 사이에 작은 공원 비슷하게 있다고 해야 되나? 공간이 있는데. 거기 나무가 정말 멋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진짜 엄청 엄청난 게 나무가 좀 조그맣어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컸습니다. 한 번은 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나무가 이렇게 막 부러지고 그랬었는데 저렇게 아주 크게 잘 자랐습니다. 지금 외부 온도가 41도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에서 나와서 저기 주차장까지 잠깐 가는데도 진짜 너무 뜨겁습니다. 야, 아빠 집에 오니까 좋지? 어? 맨날 거기 앉아갖고 아빠 물 주는 거 이렇게 구경하고. 와, 근데 너무 덥다. 여기 그늘이 졌는데도 주애야. 아빠다! 간스에 왔습니다. 간스, 베니 간스. 간스. 여기 원래 난도스 가려고 그랬는데, 난도스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애플비도 확인해 봤는데, 애플비랑 베니건스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애기 데리고. 그러니까 12세 이상이면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 이하는 이제 백신 안 맞아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니건스랑 이제 애플비는. 근데 난도스는 그냥 무조건 백신 맞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애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좀 황당하긴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여기로 다시 그냥 바꿔서 왔죠. 그리고 이제 주희 엄마는 코로나 백신 안 맞았지만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어갖고 코로나 걸린 사람은 9개월 동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주희야, 오랜만에 왔다 그지? 엄마랑 아빠랑 온게한세 번째인가 그러는 것 같은데? 야, 올 때마다 커져 있어, 주에는. 저는 오늘 스모키 칠리 버거를 먹겠습니다. 여기 이제 와갖고, 아메리칸 버거 먹어봤던 것 같고, 35리얼짜리. 이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35리얼짜리는 먹어봤어. 이것도 먹어봤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 안 먹어본 거, 스모키 칠리를 먹겠습니다. 주에 말은 뭘 먹을런지. Fish and chips. I want. Yeah, fish and chips here? Yeah. I'll check our. Do we have video yesterday? Oh, no, you didn't have here. Really? You haven't had. German fish and chips. 이거 fish and chips를 알게 된게 영국에 갔을 때, 그지? Edinburgh. No. No, Glasgow. 글라스고에서 컨퍼런스가 있어갖고 학회가 있어갖고 주연 마랑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에딘버드도 갔었죠. 그래서 이제 버거. 이거 피쉬앤칩스 먹어보고 버거도 먹어봤다, 그지? We tried burger there. 이게 좀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시도를 해봤죠. 그때 먹어봤어요. 언제 또 여행을 가게 될런지. Finish? Order. 아이, 밖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 집에서만 그러라 그랬잖아, 쟤야. 거기 걸린 척하고. 주인아? 안 돼. 밖에서 그러면 안 돼. 이게 카타르에서 좋은 점이 한국에서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갖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막 싫어하잖아요. 근데 카타르에서는 아무것도 신경 안 했어요. 진짜 nobody cares. 왜? In Korea they will care. I think too much. Yeah, no. Yeah. 이게 밤중에도 11시, 12시 되는데 애기들이 밖에서 뛰어다니고 막 그래도 여기 단지에서 아무도 뭐라 안 해. 좀 한국이랑 달라. 그 소리 질러. 아, 왜 이렇게 심각해? 베니건스가 아주 찢으시겠다. Thank you. Thank you. 그럼 맛있겠다. 오, 안 돼. 식구 끝냈는데 오늘은 좀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것 같네요. 주애가 지쳤어요. 그래서 안아주고 있죠. 아, 언제 나오냐 내 햄버거. 주 엄마 피쉬앤칩스 언제 나오나. 와, 드디어 음식이 두 개 다 나왔네요. 와, 맛있겠다. 와, 피쉬앤칩스. 와, 주혜야. 맛있게 먹을게, 주혜야. 네. 오늘은 주혜가 쏘는 거라고? 주 엄마가 쏘는 거라고? 아니면? 맛있게 먹어. 네. 어찌나? 막 방금 주혜가 막 엄마를 부르짖어갖고 엄마가 안아줬어요. 엄마! 엄마 보면서 엄마, 엄마, 엄마. 아빠 보면서 아빠, 아빠. 막 이래요, 요즘. 신기하네요. 저렇게 맨날 뭔가를 잡으려고 그래. 엄청 집중해.
칭칭지. 오늘은 적당히 먹어서 125리엘 나왔습니다. 힘도 냈고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네 집 잠깐 들렀다 가려고요. 친구가 주에 신발 하나 샀다 그래서 까닭이랑 교환하러 갑니다.